사실 이제 ADHD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는 정확하게 입증이 된 원인은 없으나 지금까지 수십 년간 연구되어 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유력한 원인 가설은 그 뇌의 도파민 가설입니다. 그 이야기는 그 뇌에서 우리가 이제 뇌의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 전전두엽에 도파민이 어느 정도 적정량 분비가 되어줘야 뭔가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라든지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라든지 충동을 조절하고 참아내는 능력이라든지 좌절에 대한 감내력이라든지 또 계획을 하고 추론을 하고 뭔가 예측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전전두엽의 기능이 도파민의 어떤 그 분비의 저하로 인해서 제대로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의 분비를, 도파민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주고 더 그 향상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. 도파민이 부족한, 근데 왜 그렇다면 그 전전두엽에 도파민이 왜 부족하냐? 바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에는 가족력, 가족력이라 함은 유전적인 어떤 원인이 되겠습니다. 도파민과 관련된 유전자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하필이면 그 두뇌에서 도파민 물질을 약화시키고 도파민 물질의 분비를 저하시킴으로써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될 그 전두엽에서 제대로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ADHD 증상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유전적인,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제 진료실에도 아이가 내원을 한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따라오시는 경우가 많은데, 아이의 증상을 쭉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버지께서 아, 자기가 어린 시절에 내가 그랬다. 내 어린 시절 때랑 얘가 똑같다. 라고들 하십니다.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ADHD가 굉장히 가족력이 높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는, 가족들 중에는 ADHD를 엄마, 아빠, 그리고 형제가 4명이 동시에 치료받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. 형제 간에 치료받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요. 그 이야기는 상당히 가족 간에 유병률이 이완될 확률이 높고 또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간에도 유병률의 차이가 있다. 그 이야기는 일란성인 경우에 훨씬 유전적인 공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유전적으로 이완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. 이제 그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가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발병 시기는 보통 사실 발병이 어느 시점에서 병이 딱 발현이 됐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소인을 갖고 있다가 가장 전두엽의 기능이 필요한 나이가 이제 옵니다. 그게 바로 학령기죠. 학교를 입학하는 즈음에 전두엽이 이제 제대로 발휘를 해줘야 하거든요. 그런데 이 ADHD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 나이가 돼도 제대로 제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ADHD로 그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적어도 만 6세, 만 6살 생일이 지난 그 이후에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산만하고 뭔가 40분 정도의 수업 시간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학습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다. 그리고 물건을 너무 자주 잃어버린다. 또 학교나 집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ADHD를 진단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적어도 만 6세는 되어야지 우리가 진단을 확진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.